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모드는 고급 RPG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고급 RPG 모드는 여러분들이 탈출맵을 만들 때 정말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모드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드로 찾아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적인 아이템들이 어떤 게 추가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G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추가가 됩니다. 기둥이 7가지가 추가됩니다. 이 아이템들이 과연 어떤 아이템들인지 지금부터 미리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기둥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기둥이 이런 기둥인데요, 철광석과 참나무 목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철광석을 양쪽에 두고요, 그 다음에 참나무 목재를 두면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아이언 이렇게 올려주, 이렇게 이게 웨이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왼쪽이라고 적어볼게요. 왼쪽이라고 적어보시고 이렇게 위로 쌓아주세요. 이 기둥은 이따가 멋있게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웨이포인트가 뭔지는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이번엔 참나무 목재를 이용했고 탁재벽돌을 이용해서 또 다른 기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톤폴이라고 하는데요, 스톤폴은 여기는 왼쪽 2 이렇게 스톤폴 다 이게 다르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안 알려줘야겠지. 안 알려줌. 안 알려주고 있을래. 기대되게. 그 다음에 참나무 목재. 참나무 목재로는 말 그대로 예, 플랭크폴을 할 수 있겠죠? 나무. 자, 하나 이거 딱딱 보자마자 딱 이렇게 다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다 이뻐요, 여러분. 이건 이쁜 모드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모드. 이 중에서 탈출맵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탈출맵 만들 때 진짜 스토리형 탈출맵 만들 때 정말 좋은 모드 같아요, 진짜로. 자, 이번에 금괴와 참나무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참나무 목재 이렇게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괴를 넣고 이번에 이거 금금금 이건 신전 느낌, 약간 신전 느낌. 이거 이번엔 철괴와 참나무 목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괴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 이거는 좀 실험실 느낌? 실험? 과학실? 좀 과학실에 넣어도 될 것 같은 기계적 기계 느낌. 이번에는 흑요석 두 개와 참나무 목재가 들어가네요. 흑요석 두 개와 참나무 목재 어떤 느낌일까요? 뭐야? 이거는 매직폴이라는데 마법 느낌인가 보네. 잘못 설치형. 네, 마법. 오!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니까 여기도 좀 마법. 오. 그리고 기둥들이 많이 추가가 되죠? 어때요? 되게 멋있죠? 이런 걸로 막 꾸밀 수도 있겠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표지판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표지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지판 만드는 방법은 참나무하고 표지판 일단 목재밖에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드 사인이 되겠죠. 이 우드 사인을 땅바닥에 박으면 절대 안 박아져요, 여러분들. 이 기둥에만 박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박으시면은 이게 우리가 만약에 마법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표지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떠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류가 떠요. 얘는 이상한 거예요. 오류예요. 얘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하여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표지판, 나무, 철괴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드 사인 이게 되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밖에 안 박힙니다. 이응이응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길은 여기 왼쪽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길은 오른쪽으로 몇 미터가 남았다고 뜹니다. 정말 좋은 모드. 다음에 참나무 표지판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것도 금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게 미터 같은 것도 다 알아서 계산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금과 표지판과 철괴로 만들어 볼게요. 금과 표지판과 철, 이번에는 영어 사인인데요, 시어 저거 사인.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왼쪽으로 가고 싶다. 어, 이거는 톱니바퀴네요, 톱니바퀴.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마법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것도 둘 다 된다는 사실. 아까 1번 그 나무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철창과 표지판과 철창으로 만들면은 과연 어떤 모양이? 어? 이거는 좀 메탈? 메탈 느낌? 메탈. 저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오! 이거는 좀 사람들이 좀 잘 사는 집? 잘 사는 집에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좀 부잣집 같은 느낌. 이런 철창이 좀 비싸 보이잖아요.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살짝 여기다 이게 화살표예요.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때요? 아니네? 아, 아니구나. 이거는 똑같구나. 이게 양쪽 끝이. 아, 여러분들 제가 바보였네요. 이 아니 아니구나. 여기가 좀 다르네. 아, 그래! 여기 뒷공무늬가 여긴 이게 없네, 화살표가 여기는. 아! 다른 점 발견! 자, 이번에는 돌과 표지판과 돌로 만들어 볼게요. 이건 어떤 모양일지. 어, 이건 그냥 돌 같은데요? 그냥 돌. 괴상한 곳, 그 다음 왼쪽, 이렇게. 이렇게. 돌, 그냥 돌. 이번이 아마 꽃인가? 네, 꽃! 꽃 표지판은 정말로 화려해요, 여러분. 진짜로 꽃 표지판은 진짜 화려하게 생겼거든요. 왜냐면요, 여기 뒤에 이상한 게 보이죠? 버터플라이 사인이에요. 버터플라이 사인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나비가 뒤에 달려있어요. 와, 정말 이쁘다. 완전 이쁘다. 와, 완전 이뻐요, 그죠, 여러분들? 버터플라이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철개로 들어볼게요. 철개와 표지판.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거는 웨이사인 이게 아직 잘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쓰는 건지 이게 그냥 박으면 되는 건지. 아, 잠깐만, 설마 이거가 설마 어디로 가는 걸 알려주는 건가 여기서? 아, 이게 아닌데. 아 이렇게 가라고 이건가? 이게 이름이 몰라거든요. 아, 이건 몰라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아, 여기에 막히네요. 그 대신 여기는 아, 이쪽으로 5m를 가라. 와우. 아, 이거였구나. 오호. 다음은 물량동이가 필요해요. 물량동이를 이 아이언 이걸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은 새로운 사인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설마 갈색. 갈색이라고 하면은 이걸 설치하면 갈색 쪽으로. 오, 이렇게 갈색 쪽으로 가라. 와우. 저거는 그냥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표지판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될 것 같네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조약돌과 표지판으로 해볼게요. 조약돌과 표지판을 넣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돌덩이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바닥에 그냥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돌덩 똥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표지판으로 이렇게 해서 어구야 표지판을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나서 똥으로 하면은 이렇게 똥으로 가라고 이렇게 뜨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템이죠? 우리의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이 마지막 아이템은 발광석과 빵이 있으면 되는데요. 이 아이템은 제가 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이 아이템에 대해 사용법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미수의 유튜브 채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급 RPG 모드였는데요. 이 고급 RPG 모드 정말 여러분들이 탈출맵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한 모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막 가져온 모드였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모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모드 추천을 해주시면은 미소가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댓글 추천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신 유튜버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모드로 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